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물과 죄로 죽었던 죄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룬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불순종하는 일들, 부끄러운 일들 있으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기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거기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실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사도와 120명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히 주셨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딴 것까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입으로 주여 한다고 성령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주님을 참으로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과부하고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천히 좀 쉽게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하신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라고 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그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라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도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 한 번 기도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도 주님이 계속 기도를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도 말씀 중에 이제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있어서 3년간의 그 모든 일을 끝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승천하셔서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저희는 당장 주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내용까지 전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 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긴 내용은 예수님이 잡혀 가시기 전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한편 생각하면은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불쌍하기도 했을 겁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을 위험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두시고 가시니까 아마 말할 수 없이 서운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또 걱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고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마는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이제 제자들 마음 속에 계시거든요. 계셔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뿐 아니라 영원히 같이 계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보다 제자들에게는 사실상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 내용 속에 나는 세상을 더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한다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 이제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지요.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여기 제자들은 그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때는 가룟 유다는 죽었고 열한 제자 그러나 거기는 사실은 나중에 열두 제자의 수에 참여한 마띠아도 사실은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내용에 보면은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피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 제자들뿐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했습니다. 자,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나에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한 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도 사랑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 이 기도가 계속 됩니다. 이 내용 속에 그 21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 안에서 하나가 됐다. 참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놀랍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그 독생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또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주셨다. 영광도 동일하게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도 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가 되게 온전케. 자,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비밀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신 것 같이 이제 내가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은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지키신다, 또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돌봐주신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죠.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존해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존하느냐. 보존하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몸이 이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머리가 몸을 자라게 하고 몸을 이제 보호합니다. 다 돌아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옥 잃어지는 자는 저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거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치 않고 마지막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멸망의 자식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보존하신다고 하는,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키라. 잘 아시죠? 그 말씀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성령이 사랑이니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 되게 이미 하셨습니다. 영원한 같은 생명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동일한 소망으로 그리고 같은 삶의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네. 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교제, 그 교제케 하시는 성령,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무리,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인격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세요. 그 하나의 어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같은 소망도 하나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과의 소망이 하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할 것도 없고 희망사항인데 각지각색이요. 이루지도 못할 그 막연한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 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치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같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같습니다. 사람이 뭘 원하면은 그걸 위해서 이제 부단히 죽을 때까지 노력하잖아요. 어떤 사람 대기업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면은 그걸 위해서 뭐 죽기 살기로 뭐 일하고 노력하겠지요. 정치가가 되려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치가의 교육을 받고 그걸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 그러나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소망인데 그거는 언젠가 꺼져버릴 것이거든요.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가신 거죠. 간직한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목적도, 사는 삶의 목적도 그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소망이지만은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 세상 것은 정말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시 후에 불타버릴, 영원한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너무나 하찮은 것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다시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연합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연약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확실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계시지만은 옛 성품도 우리 육체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 때도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디도서 2장 11절 이하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양육하신다. 그래 양육하실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멀지 않아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때는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죠. 그 죄의 상처는 이제 다 없어지고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오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신랑이 영광스러우니까 신부도 영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지약이 갖고 왔다. 그 신부가 예비됐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잖아요. 제 구원받을 때는 만신창이 된 비참한 죄인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봐 그반 죽게 되다는 것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게 해서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반 죽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개그치 취급하는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고 무시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의 구주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성령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가 타던 자기는 내리고 그 낙인지 말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고삐를 잡고 그 위에 태워서 아마 상처를 싸맬 때도 뭐 붕대를 따로 없을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싸매줬을 거예요. 아마 주막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막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주막에다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 주막은 그게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두 데나리온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계속 치료해서 이제 내가 갔다 온다 그랬어요. 부비가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히 되지 못하는데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이제 우리의 신령한 인격이나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주실 테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을 그때 내가 갚으리라는 건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완전케 됩니다. 그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겨우 죽음만 면한 그 상처투성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원치 않겠죠. 이제는 상처와 상관없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멀지 않아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겠으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건 틀림없는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때때로 피곤하고 병도 날 수 있고 고민도 있고 육신은 글피하면 또 뭐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이거 말이요 옛 성품이 벗어나지 않아서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전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냐고. 근데 주님이 나타내신 바 되면은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아니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케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막연히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결혼날이 다가올수록 그 신랑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아주 뭐 완벽한 사람이에요. 신부는 이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 화장실에서 그 미장원에서 말이죠. 화장실에 가니까 뭐 글쎄 왜 화장실이라 그러죠? 화장하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미장원에 가게 되겠네. 따듬잖아요. 아이 그 미장원에 갔다 나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나오더라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얼굴도 다 뜯어고치고 말이야. 막 희한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신랑이 멋있으니까 신부도 멋있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의 집이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장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그 미장원도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깨끗하시키면 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지 않은 걸 자꾸 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라. 우리는 아직 벗어볼 게 너무 많아.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그래서 그 내가 갔다가 온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어린 그분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머무르셔야 돼요. 예,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예.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먼저 우리 자신이 점점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예,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그 영광에 예,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게 예, 돼 가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보존해 가는 거예요. 보존해. 예,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날마다 그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예,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아들이 예, 너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제 그래서 멸망받을 그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지만 우리는 점점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요. 우리 노력 그런 게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육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혹 잘못할까봐, 혹 죄를 지을까봐 내가 하나님 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 봐 슬프시게 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서요. 제일 문제가 이 나라에 나.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뭐 누구 잘못을 얘기하고 누구 때문에 뭐 자기도 못 좋고 왜 핑계래요. 자기 잘못은 인정을 하고 고쳐야지. 남이 어떻게 하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려고 하느냐. 예? 아니 눈 속에 들보 알아요? 대들보처럼 큰 죄가 눈에 콱 박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봐요? 눈도 밝다.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들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보거든요. 들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하면 들보는 안 보여요. 남의 티만 보이지. 네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라. 예? 자기는 아직도 깨끗이 못한 문제가 많은데 왜 남을 보고 교회 안에서요 계속 남 판단하고 날 미워하고 남을 꾸짖고 따지고 자기는 완전해 그래? 무슨 언제 그런 권리를 줬는 거예요? 예? 자기는 제대로 성장도 안 한 사람이 벌써 노인이 다 돼가지고 예? 다 판단하고 언제 선생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남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덤비고 책망하고 누가 권을 권한을 줬는데요. 네. 스스로 교만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네.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잘못한 거 보면 아, 내가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 반성하고 해야지 예? 그 사람을 내가 꾸짖고 따지고 판단하고 예? 비판할 자격은 없어요. 응? 고린도 교인들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예? 스스로 자만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제발 좀 입 좀 닫으세요. 예. 그러면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예.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은 예, 자기를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이 잘하는 거 보면은 나는 저만큼 왜 못하나 그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예. 자기 안에 잘못되어 있는데 막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혹시 내 말이라도 실수할까 봐 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 예, 실족할까 봐 예. 어떤 사람은 막 걸핏하면 막 얼굴이 막 색깔이 변하고 막 예, 자기도 모르게 막 험한 말이 나오고 막 마음 상처를 내놓고 넘어가는 줄 알아요. 내 성질이 더러우니까 이해하라고. 아니 칼로 싹 피놓고 아, 미안하다고 말 돼요? 예, 우리 몸의 상처는 쉽게 나올 수 있어도 말로 준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답니다. 그놓고는 자기는 막 툭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뭐 성질이 더러웠어요. 그럼 왜 성질이 더러운 성질을 부려요 그래? 예? 내버려야지 고쳐야지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예? 예. 우리가 예, 앞서간 성도들을 본받으려면 아직 멀었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까마득해요. 예? 예.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꽤 신령한 것처럼 뭐 높아진 것처럼 스스로 선생이 된 것처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왜 그러냐면 많은 그 순진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예? 예. 서로 자기를 돌아보아 그죠. 예.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예. 혹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할까 봐 예?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 사람 가야 돼요. 예? 조심 예. 그리고 혹시 잘못하면은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금방 잘못하고 잊어버려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주님 보실 때는 아주 철부지인데 자기는 꽤 잘하는 줄 알아. 예.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있죠.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신도 예? 잘못된 말하면 마음이 더러워져. 예?
예, 좋지 못한 거 먹으면 육신이 더러워져.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몸이 더러워져. 예? 예.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영이 더러워져. 예.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육과 영의, 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예,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자. 그죠? 날마다 깨끗하게, 주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깨끗해야 거룩하게 되고, 거룩해야 영광에 참여해요. 예. 그게 육에 계속 양육받는 과정이잖아요. 응?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여기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많아. 율법주의자가 와서 잘못된 걸 가르쳐도 그것도 모르고, 분쟁이 있고, 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 언제 철이 들려고 그래. 나의 자녀들아 그랬잖아. 자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예?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해산한 수고 했고. 우리가 요즘에 전도해보면요, 사람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고 자존심도 꺾고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은요, 예, 하다가 그만, 아이고 치아뿌라, 내 지옥 가든 말든. 응? 그런 마음이 막 생기죠. 그 한 사람 구원하려면요, 얘는 점점 어려워져요. 예. 가난한 사람이 보고 있는 생활이 조금 좋아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것 좋아하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소망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참 해산한 수고하는 것처럼. 그런데 한 사람이 1년에도 몇 사람씩 전도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싶어. 네. 그런데 바울사도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 한다는 것은 난니라고 해산한 수고 할 뿐 아니라 키운이라고, 또 얼마나 그거는 해산한 수고보다 더 심해. 해산한 수고는 뭐, 예, 잠시 어떤 해산한 고통으로 끝나지만 이거는 막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면 평생이요, 평생. 그냥 어떤 사람, 아이고,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혼자 사는 것이 상팔자라, 요새 결혼도 안 하는 게 상팔자라고. 예. 그 미혼, 그 결혼 안 한 사람들 여론조사해 보면요, 30% 이상이 나 꼭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대요. 예, 35% 정도인가. 예,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힘들어, 부담돼. 내 혼자 사는 게 세상 편하다 그래요.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당대에 멸종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또 결혼해도 자식은 안 낳는데. 제가 옛날에 밴쿠버에 전도하러 갔다가요, 어떤 집에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두 분이 다 집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홈스테이 했는데 자식이 없어. 왜 애 안 낳느냐 하니까 아이고 사람들 너무 많이 낳는데 나까지 낳으면 어떻게 되냐고. 보니까 뭐 그 집에 뭐 악기도 있고 뭐 예술 뭐 활동도 하고 뭐 자기 재밌는 거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재밌게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식 낳으면은 고생이다. 왜 안 낳기? 길러야지, 뭐 학교 보내야지, 뭐 또 뭐 가르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 정말 이기주의구나. 응? 이기주의. 연어한테 가서 배워. 연어는요, 예, 태평양 바다 가서 4년 내지 4년 반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요. 왜 옵니까? 자기를 낳은 예미가, 애비가 한 것처럼 하려고 와요. 어떻게 했어요? 예. 키우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제가 그 연어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예. 제가 연도 잡아봤어요. 막 이만한 막. 예. 오늘날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힘 다 빠져가지고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막 이렇게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되면서 탁 차고 올라가요. 결사적이에요. 암컷도 올라가고 수컷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 제일 위에 그게 이제 부화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상 더 이상 못 올라가. 거기서 이제 알을 낳아요.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거기다 수정하고 둘 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이제 부화된 이 치어가 다시 또 내려가요. 내려보내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또 올라온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는 것은 중간에 막 죽기도 하고 잡혀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살아남은 것이 올라와서 또 네, 자기 애미가 했듯이 그렇게는 죽음으로써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그 연어뿐이겠어요? 네? 가시고기 보셨죠? 동물왕국에. 예, 암컷은 알을 낳고는 가버려요. 수컷이 그걸 쫙 지켜요. 예.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그 알을 다 놔두면 다 집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막 결사적으로 싸워요. 자기보다 더 큰 고기가 와도 막 싸워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 계속 붙여져가지고 산소호흡하고 그 다음에 새끼가 아직 부화돼서 깨어나오면은 그때는 이 애비가 죽어요. 그러면 이 치어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고기에 뜯어먹고 자라. 이야, 그게요 물고기뿐만 아니라요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죽는 일이 많아요.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이기주의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자기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래. 전도해봐야 자기 가족들도 제대로 전도 못하려 빼라. 기껏해야 또 가족들 전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것도 차 보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자나 깨나 그 생각뿐이. 그런 사람만 있으면 당대에 영적으로도 멸종할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해지겠습니까?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건 아무 역사 아니라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 생이에요. 예, 내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희생하고 그래야만 다른 영혼이 구원 받잖아요. 예? 자 이제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 없고 복음 전하라고 해산은 수고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예? 또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보면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가 정상적으로 크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철부지 노릇해도 모든 걸 바라며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믿으며 잘 되기를 믿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라.
예? 오래 참는 것도 견디까지 끝나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옛 성품은 이게 전부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베드로 1장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점점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점점 변해야 됩니다. 점점. 예.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 우리 속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도 달라지고, 모든 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점점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 바울 사도도요 어렸을 때가 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적으로 어릴 때가 있어. 어렸을 때 예수님도 어린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날로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도 자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에 옛 성품과 싸우는 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읽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육체의 소욕을 그런 나를 끌고 간다.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예?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근데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어릴 때. 예. 그 사람 말 들어보면은요, 예, 신앙이 얼마나 예, 성숙해졌는지, 예, 자랐는지, 아직 어린지를 좀 짐작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떤 성경 아무리 해도 못 깨달아. 그냥 어린 애들은 뭐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아직도 젖만 먹냐? 밥은 못 먹네. 젖은 멍자는 어린아이다. 그 히브리서 6장에도 그랬잖아요. 응?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럼 성경을 말하면 좀 깨달아야 돼요. 예. 성경을 쭉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한 30% 깨닫고, 한 50% 깨닫고, 어떤 사람은 한 70% 깨닫고, 100%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깨달아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감당을 못해요. 모르기도 하고 그 순종도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 예.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생각이 달라집니다. 육신을 존재하는 육신의 생각하고 영을 존재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나에 따라서 생활이 다릅니다.
자나깨는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럴 경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일까? 그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막 탁탁 해버려요. 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과 좀 의논해야 하라고. 의논.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막 결정하고 막 밀고 나가지 말고. 좀 생각이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예, 어린 아이 같고, 갔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부 시대가 있고 그렇죠? 예? 유년 시대가 있고 또 소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시대가 있고 장년 시대가 있는데 예, 신앙도 예, 성경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신앙적으로 이제 쭉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끼리만 모여놓으면 매일 싸움질이 말 거예요, 그죠? 예. 아무 일도 안 돼요. 예. 이제는 어젯하게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예. 목적이 확실해지고 사는 목적이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 그 준비가 되는 좀 성숙한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점점 달라지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게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또 엉뚱하게 요 요즘에 사춘기 애들 때문에 걱정하죠. 아, 막 그런 괜히 반항을 하고 말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예? 그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막 자기 방법대로 고집 부리고 막. 아,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우리 신앙도 사춘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괜히 반항하고. 성경 아무리 해도 나는 싫어. 나는 내 방법대로 살 테야.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육신의 그 반항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뭔가 잘못된 거.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그 두둔하지 말고 이것이 육신이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는요 죽여야 돼요. 예.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이런 게 기어 나오냐. 그러면서 자기를 좀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3절 있습니다. 4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안으리 하나가 되어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예, 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생명과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안에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믿음이 하나가 돼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왜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교파는 그렇게 많이 갈라지고 근본적으로 믿는 게 달라요. 아는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고 과거에 캐톨릭이에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유 없이 미워해요. 왜? 가만히 보면 믿는 게 달라요.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게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은 이 온전한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몸도 완전해야 되는데 머리는 완전한데 몸이요 잘못되면 안 되죠. 몸이 점점 성장해요. 온전한 사람 그 안에서 개인도 점점 신앙이 온전해져야 돼요. 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첫째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 안에 일원이 되어 있을 때 나도 개인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죠. 그 완전에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에 예,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는요 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점점 그 주님의 충만에까지 도달되는 거예요. 점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 이상한 신비한 능력으로 막 예,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예? 주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꽉 채워져요.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까지.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다고 말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다시는 어린아이 같이 한참 크다가 또 어린아이 짓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 보면요, 예, 몸은 다 자랐는데 생각하는 거 보면 이게 말이야 도대체 어린애에게 되죠. 유치해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애 보면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잖아요. 장난감 가지고도 막 지 뜯고 막 싸우고 막 예. 그래 뺏어가지고 좀 있으면 실증 나면 또 내버려버려. 예?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말이야.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으라. 어린 아이는요, 응?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죠. 신앙 어린 애는요, 예. 사람 납치보면서 아가 쭈쭈바 줄게 그래도 따라가요. 그죠? 맛있는 거 줄게. 예 하고 쫄쫄쫄쫄 따라가요. 예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은 뭐 줄게. 그럼 저 아저씨 이상하네. 안 가요. 와. 당신 납치범 맞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이상한 사람 있다고. 우리 신앙적으로 어리면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인증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 못해요. 이것도 그것고 그것도 저것고 분별해야죠.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면 응? 사람의 괴술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마귀가 이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하와에 예? 예, 미세서 하와 응? 잘 있었어? 예. 이 선악과 먹을 수 있잖아.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돼. 뭐 죽을까 하느라 안 죽어 그런 걱정하지 마.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기해서 그런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겸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안 되는데 하나님처럼 교만하려면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쫓겨났으니까 교만을 살짝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을까요? 응? 아마 목소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주 인정이 있게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꾼이요. 예. 왜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에게 왜 상해요? 얼마나 매끄러운지 몰라요. 막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당신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 어?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는데 왜 그래? 좀 투자해봐. 예, 그러면 예? 아, 뭐 한 1년에 한 50% 이자는 받을 수 있어. 그런 게도 있어. 있어 그런 게. 응? 처음 빌려주면은요. 아유 이자를 몽땅 주네. 또 이런 데도 있나? 아 이게 내가 엄청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 쓰기는 그렇게 해서 나눠 쓰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투자하니까 또 주네 이자를. 예? 그럼 몽땅 투자해. 몇 번은 줘.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끌어넣어. 예? 허, 이런 일이 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챙길 만큼 챙기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꽤 많아. 아세요? 얼마나 예,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인정스럽게 하니까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넘어갔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막 수천 년간 갈고 닦아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많이 속였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인정스럽게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예. 간사한 유혹이라는 게 간사한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모든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이 예, 어떨 때는 예, 율법주의, 어떤 때는 뭐 그 골로새 교회는 막 철학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도 가져오고 예? 별걸 다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파도에 밀려서 풍조가 바람하고 파도에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와서 끼욱 저기 와서 끼욱 그러고 예,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거 들으면 그것도 그럴듯하고 도무지요. 예.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예. 타장한 후에 쭉쭉이들 바람이 보면 이리 쏙 쏠리고 저리 쏙 쏠리다가요. 야 마당에 그 저거 금불락지 저거 다 썰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려. 싹 불질러버리죠. 예, 바람이 나는 겨 같은 거 싹 썰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요동치 않는다고 말해요. 딱 버티고 있어요. 바닷가에
파도가 딱 쳐도 바위가 딱 파도 딱 치지만은요, 딱 서 있는 바위 덩어리처럼요 조금 흔들리잖아요. 어떤 사람 구원 받고 나서 처음에 좋다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디를 갔는지, 우리 교회 어디 가든지 뭐 외국을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그 가면 오직 좋아. 근데 없어. 어디로 갔는지. 예. 네.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수도 있고, 구원 받았지만은 도무지 제 경고하지 못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딱 고정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를 흔들 수는 없어. 네? 모든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머리에게까지, 머리가 완전한데 몸은 불완전하면 안 되죠. 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이제 범사에 그리스도인에 합당치 않는 일은 작은 일이라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예? 안 믿는 친구끼리 모이면 그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언제 전도할래요? 우리는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라. 이 악한 동물을 통해서 마귀가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응? 그런 자리를 피하든지. 예.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딱 나타내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딱 나타내요. 속으로 겉으로 욕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나는 너와 달라. 응? 예. 딱 보이면은 참 다르네. 진짜 다르네. 흔들리지 않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나중에 조용히 와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라는 말 있잖아요. 대답할 거 항상. 그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뭔지. 우리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없잖아, 그게. 응? 범사에 모든 생활이, 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까지. 참죠. 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머리에서부터 뇌 하수체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사실은 머리에서부터 다 공급됩니다. 도움을 입음으로. 에, 그런데 이 머리에서부터 도움이 오는데요, 머리에 도움이 손가락 끝으로 날라옵니까? 발가락으로 날아갑니까? 예,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마디의 각 마디를 통해서 영이 도움이 돼요. 나는 이 손가락 마지막 마디라고 합시다. 이거 딱 붙어있으면 머리에서부터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붙어있으면 돼요. 그럼 같이 움직여요. 주님께 붙어있는 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난 딱 붙어있으면 돼요. 그게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 마디를 통해 도움받습니다. 연락하여 서로 연결해서 상합하고 피차 또 하나가 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눈이 할 일, 입이 할 일,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각 지체가 할 일이 있죠.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 같이 자라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점점 예,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내가 아직도 어린 아이인지 얼마나 좀 소년기인지 청년기인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성장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건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저서 말씀입니다. 예, 잘 먹고 예, 운동하고 그렇죠. 적당한 운동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점점 성숙해집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고리 딱 그래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막 연구를 하는데요. 그리고 막 해석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이 성경은 성경이 기록되는데 예, 1600년 걸렸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꾸며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문고리 잠가놓고 예? 연구를 한다고요? 깨닫는다고요? 예? 딱 잠가놓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 바울사도 신약 성경 14권을 읽었는데 바울사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옥중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기록했어요. 예. 옥중서신을 예, 아랫목에서 배 깔고 누워서 옥중서신을 깨닫겠다고요? 못 깨닫습니다. 예. 우리도 그 함께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고난에 같이 참여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예. 이제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예? 33년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 머리 뺑뺑 돌면 죽은 지식이에요.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많았는데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짧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 짧게 하면 좋아할 사람 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나도 좋아요. 예. 예. 길게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들으신 말씀을요 시간 있으면은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설교 그냥 오늘 한 설교 내일이면은 다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또 IPTV는 한 이틀 있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IPTV 900번 탁 틀면은요 생명할 섬 선교에 탁 나와 멋있어요. IPTV SK인가 네. KT도 있고요. 자 어쨌든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더 유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르지 있던 저희들 주님이 찾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날로 날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